핵심 콕콕 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 4차식 기초 조리 실무 한식 조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한국 음식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음식이 발달하였다.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르죠? 특산물이 다르니까 향토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공간 전개형 상차림이다. 공간 전개형은 상차림 하나에 밥, 국, 부찬, 주찬 다 들어가 있는 한 상차림, 한 상차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주식과 부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뚜렷합니다. 밥, 부식, 반찬 뚜렷하죠? 음식에 있어서 약식 동원의 사상을 중시한다. 음식이 곧 약이다 라는 사상을 중시하였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죽을 만들고자 한다면 쌀에 몇 배의 물을 넣고 수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죽 쌀, 물, 양은 쌀이 1일 때 물은 6배에서 8배 되겠습니다. 그럼 밥 할 때 쌀량, 물량 얼마나 되겠죠? 쌀이 1일 때 물량은 1.2에서 1.5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6배 되겠습니다. 3번 밥과 죽을 만들 때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물량, 죽은 6배에서 8배, 밥은 1.2에서 1.5배 됐죠? 정답은 물의 함량. 4번 쌀을 굵게 갈아 쓴 죽은 그랬습니다. 죽 우리 무리죽 죽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죽 쌀알을 곱게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혀서 앙금으로 쓴 죽 잣죽 흑임자 죽이 있겠죠. 옹이 앙금을 가라앉혀요. 앉힌 다음에 이 앙금을 건조 시킨 다음에 건조하면은 가루를 내서 빻아서 순죽 빻아서 순죽 옹이 원미죽 원미죽은 쌀알을 굵게 갈아서 굵게 부수는 거죠. 굵게 갈아 순죽 원미죽 옹근죽은 그대로 쌀알 그대로 쓴 죽. 그러면 굵게 갈아 쓴 죽은 원미죽 되겠죠? 5번 쌀 성분 중 밥 냄새와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우선 냄새. 맛 보면 우리 쌀 성분 유리 아미노산 단백질 휘발성 향기 성분 당 되겠죠. 아밀로스 성분. 그러면 3번 비타민 C는 영양 성분이 되겠죠. 맛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맛과 무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 맵쌀과 찹쌀에 있어서 노화 속도의 차이 원인이 되는 성분. 우선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밀라제, 침 속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효소, 글리코겐,
포도당이 간에 가서 저장이 되는데 글리코겐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 찹쌀 성분에 많겠죠? 노화, 호화에 강해 있습니다. 글루텐, 밀가루, 단백질이겠죠? 노화 속도, 차이 원인, 3번 아밀로펙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찹쌀, 맵쌀 이렇게 있죠. 찹쌀은 아밀로펙틴 성분이 많은 거죠. 노화 속도가 낮다, 느리다. 맵쌀 노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7번 밥 짓기 과정의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씻어서 2시간에서 3시간 푹 불리면 맛이 좋다. 아니겠죠? 여름에는 30분 정도 불리고 겨울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불리는 게 적당합니다. 2번 햅쌀은 묵은 쌀보다 물을 약간 적게 붓는다. 맞겠죠? 묵은 쌀은 더 건조돼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3번 쌀은 80도에서 90도에서 80에서 90도에서 호화가 시작된다. 아니겠죠? 호화 속도, 호화 온도는 60에서 65도가 되겠습니다. 묵은 쌀은 쌀 중량의 2.5배 정도의 물을 붓는다. 2.5배 너무 많죠? 묵은 쌀 1.5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죠? 문제 8번 쌀의 호화를 돕기 위해 밥을 짓기 전에 침수시키는데 이때 최대 수분량은 침수 여름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0분 겨울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호화를 돕기 호화 온도 시작 온도 호화 시작 온도 60에서 65도 이때 수분량 20에서 30% 됩니다. 이렇게 연관 지어서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훨씬 쉽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9번 바삭하고 부드러운 튀김옷 위에서 첨가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바삭, 글루텐, 점성, 글루텐 형성을 낮춰주느냐, 글루텐을 높여주느냐, 낮춰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설탕, 박력분, 소다, 계란 되겠죠? 글루텐 형성을 증가시키는 거 소금 여기 성분 있고 여기서 반죽을 어떻게 해죠? 글루텐 형성이 적게 되려면 반죽을 짧게 글루텐 형성을 높게 하려면 반죽을 길게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삭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글루텐이 적게 돼야겠죠? 형성이 적게 되면 적게 되는 거 설탕, 박력분, 소다, 계란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아닌 거 소금 되겠죠? 글루텐 형성을 높여주겠죠? 그럼 정답 1번, 10번 다음 중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큰 조리법 그랬습니다. 영양소의 조리법 보면 바삭한 튀김을 위해서 튀김옷에 중조를 첨가한다. 우리 영양소를 손실이 있겠죠?
푸른 채소를 데칠 때 약간의 소금을 첨가한다. 감자를 껍질째 삶은 후 절단한다. 쌀을 담가 놓았던 물을 밥물로 그대로 사용한다. 맞겠죠? 그러면 가장 큰 조리법 손실 중조 되겠죠? 11번 튀김옷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그럼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중력분해 10%에서 30%의 전분을 혼합하여 박력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겠죠? 결안을 놓으면 글루텐 형성을 돕고 돕지 않겠죠? 수분 방출을 막아주므로 장시간 두고 먹을 수 있다. 아니겠죠? 튀김 옷에 0.2% 정도의 중조를 혼입하면 오랫동안 바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유지는 할 수 있죠. 영양 손실이 있겠죠? 튀김 옷을 반죽할 때 적게 저으면 글루텐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높은 열량을 공급하고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 방법은 수용성 영양소 단시간에 조리해야겠죠. 단시간 조리 높은 열량 그러면 지방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튀기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열조리 중 건열조리에 속하는 조리법은 건열조리 수분이 없는 조리죠. 수분 없이 구이 볶음 튀김 부치기가 되겠죠. 왜 그러면 건열조리 나왔으면 습열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습열조리, 찜, 삶기, 조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열조리에 속하는 조리법은 2번 구이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습열조리 되겠습니다. 14번 어치 제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치 트리메틸아민 생선 비린내 성분이겠죠. 이거는 수용성에서 물에 녹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이용하여 어치를 약화시킨다. 맞습니다. 된장 고추장 등의 흡착성은 어치 제거 효과가 있다. 술을 넣으면 알코올에 의하여 어치가 더 심해진다? 아니죠. 심해지지 않죠. 어치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에 미리 담가두면 어치가 약화된다. 맞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조리에서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우리 이 문제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트리메틸아민 수용성 한번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우유에 담가 놓는다. 맞겠죠? 비린내 된장 고추장을 넣는다. 맞겠죠? 선도가 떨어진 생선을 먼저 열탕 처리한 후 조리한다. 맞겠죠? 파마늘 넣어야죠. 언제 넣어야 되죠? 처음부터 아니고 마지막에 이게 함정입니다. 생선과 같이 넣어 조리한다. 처음부터 아니고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패류의 조리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류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여 단백질을 급격히 응고시킨다? 아니겠죠? 바닷가재는 껍질이 두꺼우므로 찬물에 넣어 오래 끓여야 한다? 아니겠죠? 작은 생새우는 강한 불에서 연한 갈색? 새우 아니죠? 삶은 후 배 쪽에 위치한 모래 정맥을 제거한다. 먼저 제거해야겠죠? 생선 숙회는 신선한 생선편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끓는 물을 생선에 끼얹어 회로 이용한다. 맞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7번 국수를 삶는 방법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우리 가끔 국수 삶죠. 가끔 국수를 삶는데 우리 한번 집에서 국수 삶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끓는 물에 넣는 국수의 양이 많아서는 안 된다. 맞죠?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뭉쳐버립니다. 국수 무게 6배에서 7배 무게의 물에서 삶는다. 맞겠죠? 국수를 넣은 후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 찬물을 넣는다.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면 되죠. 국수가 다 익으면 많은 양의 냉수에서 천천히 빠른 시간 내에 식혀야겠죠. 부적당한 거 4번 되겠습니다. 18번 조미 기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미 양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양념이 조미료가 침투되려면 분자량이 큰 순서대로 그러면 가장 큰 분자량이 가장 큰 거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으로 되겠죠. 우리 이게 어려우시면 우리 불고기 양념할 때 설탕 가장 먼저 넣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9번 한식의 국이나 탕을 담는 그릇으로 바르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조치뽀, 조치는 찌개입니다. 찌개를 담는 그릇, 조치뽀, 찌개 담는 그릇, 조치뽀, 탕기, 대접, 뚝배기, 국을 담는 그릇이겠죠. 바르지 않는 거, 찌개 담는 조치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식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식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남자 밥그릇 바리 여자 밥그릇 대접 탕기 국그릇이겠죠? 쟁첩 반찬을 담는 그릇 김치보, 김치 담는 그릇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20번 수리치떡, 준치만두, 도미찜, 과일 등을 먹었던 날은 했습니다. 수리치떡, 수리치로 만든 떡인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찍어서 모양을 수레바퀴, 수레바퀴 모양을 찍어서 만든 절편입니다. 그러면 수리치, 수린날 단오를 말합니다. 수린날 단오 정답은 2번 되겠죠? 21번 5월 단오날 음력 5월 5일 절식은 했습니다. 단오날 수리치떡, 수린날 생각하시면 되죠? 수린날 수리치떡, 준치만두, 도미찜 가일, 준치만두 되겠습니다. 토란탕 추석에 먹고요. 오곡밥 대보름에 먹겠죠? 22번 다음의 찌개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찌개, 맑은 찌개, 탁한 찌개 두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맑은 찌개, 두부 젓국찌개, 명란 젓국찌개, 탁한 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호박감정, 게감정, 순두부찌개 등등 있겠죠? 그럼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된장찌개, 탁한 찌개겠죠? 호박감정, 탁한 찌개, 게감정, 탁한 찌개, 두부 새우찌개, 두부 젓국찌개, 맑은 찌개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3번 반상 차림에서 기본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기본식, 반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밥, 구, 장, 김치는 반찬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본 반찬이죠. 기본 음식. 우리 삼첩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첩반상. 우리 먼저 기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밥, 구, 간장, 김치 되겠죠? 이거는 기본 반찬, 기본 음식. 여기에 장아찌, 구이, 나물. 하나, 둘, 셋. 기본 반찬 외에 하나, 둘, 셋이니까 삼첩반상 되겠습니다. 24번 반상 차림의 기본 음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기본 음식, 밥, 김치, 찌개, 전골 되겠습니다. 25번 육류를 끓여 국물을 만들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육류를 오래 끓이면 질긴 지방조직 아닙니다. 근육조직이겠죠? 콜라겐이 젤라틴화되어 맛있는 국물을 만든다. 틀리겠죠? 육류를 끓는 물에 넣고 설탕을 넣어 끓이면 맛성분이 용출이 잘 되어 맛있는 국물을 만든다. 끓는 물. 끓는 물이 아니겠죠? 찬물 되겠죠? 3번 육류를 찬물에 넣고 끓이면 맛성분의 용출이 잘 되어 맛있는 국물을 만든다. 맞죠? 육류를 오래 끓이면 근육조직인 젤라틴이 아니죠? 콜라겐, 젤라틴으로 용출되어 맛있는 국물을 만든다.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 국물을 먹는지 고기를 먹는 건지 섭취를 어떤 걸 할지에 따라서 물 온도가 틀려져 있죠. 국물을 먹는 위주,
뭐 소고기국이라든지 사골. 그러면 찬물부터 넣고 끓여야겠죠? 고기만 먹는다. 수육, 편육, 끓는 물. 물에 넣고 조리해야 합니다. 이거 잘 유의하시면 됩니다. 26번 전통적인 식혜 제조 방법에서 엿기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우리 식혜 자주 하시죠? 식혜. 1번 식혜 제조에 사용되는 엿기름의 농도가 낮을수록 방화 속도가 빨라진다? 농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겠죠? 엿기름의 효소는 수용성이므로 물에 담그면 용출된다. 그쵸? 물에 녹죠? 엿기름 가루를 물에 담가 주물러 주면 효소가 더 빠르게 용출된다. 빨리 녹아내리겠죠? 엿기름을 가루로 만들면 효소가 더 쉽게 용출된다. 맞겠죠? 그러면 잘못된 거 1번 되겠습니다. 27번 석쇠에 재료를 넣고 굽는 구이는 유장을 발라 초벌구이를 하는데 유장의 간장과 참기름의 비율은 그랬습니다. 비율, 유장이라는 건 밑간이죠. 다음 두 번째 간을 잘 베게 하려고 밑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짜면 안 되죠. 간장 1, 참기름 3. 의 비율로 하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8번 굵은 소금이라 하며 오이지를 담글 때나 김장 배추를 절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금은 했습니다. 굵은 소금, 오렴이죠? 우리가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절일 때뭘 쓰죠? 굵은 소금, 오렴, 천일염 쓰겠죠? 제재염은 꽃소금, 불순물을, 천일염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고 가열해서 결정시킨 소금, 간을 맞출 때 제재용 꽃소금 넣죠? 간을 맞출 때 정제염, 불순물과 미네랄을 걸른 소금.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이지, 김장 배추, 천일염, 오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9번, 채소를 데칠 때 뭉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소금의 농도는 했습니다. 채소를 데칠 때 1에서 2% 식염을, 소금을 첨가하면 부드럽고 고유의 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답 1번 되겠죠? 30번. 식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생선에 사용하면 생선살이 단단해진다. 맞죠? 붉은 비트에 사용하면 선명한 적색이 된다. 아까 안토시아닌 산성에서는
적세, 알칼리에서는 청세. 양파에 사용하면 황색이 된다. 클로로필, 산성일 때는 흰색, 알칼리일 때 황색이죠. 마요네즈를 만들 때 사용하면 유화액을 안정시켜준다. 맞죠? 그러면 틀린 거, 양파에 사용하면 황색이 아니라 흰색이 되겠죠? 3번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설명 중 이것은 어떤 조미료를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술안 조리 시 끓는 물에 이것을 넣고 달걀을 넣으면 단백질 응고로 술안의 응고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생선을 사용할 때 이것을 소량 가하면 뼈까지 부드러워질 수 있다. 기름기 많은 채소 재료에 이것을 사용하면 맛이 부드럽고 산뜻해진다. 생강에 이것을 넣어서 절이면 적색이 된다. 포인트, 술안, 계란의 흰자, 생선, 기름기, 생강, 식초, 식초 되겠죠? 포인트, 알 수 있는 포인트만, 100% 다 모르더라도 포인트 되는 몇 가지만 보고도 식초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기초조리 실무 한식조리를 마치겠습니다.